드론 상용화 시대 준비를 위한 드론 교통망 관리 시스템 시연회가 오늘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드론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영월군과 손잡고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구산 기자입니다. 영월 대표 먹거리 닭강정을 실은 드론이 하늘 높이 오릅니다. 출발한 전통시장에서부터 도착지까지 2km 배송을 3분 만에 끝냅니다. 음식 배달 드론 말고도 교통량 조사 드론과 산림 측정 드론까지 7대가 각각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앞으로 드론 산업은 이 많은 드론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지가 관건입니다. 많은 차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잘 다니는 게 지상의 교통관리 시스템이 있듯이 이제 향후에 드론이 많은 대수의 드론들이 이제 도심이라든가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드론의 교통관리 체계를 국토교통부가 지난 3년 동안 연구개발한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이 영월에서 선보였습니다. 같은 영역을 비행해야 하는 7대 드론이 관제실 통제에 따라 각각의 항로를 지정받고 안전하게 통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드론 7대까지 통제 가능한 체계를 2022년까지는 20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20대 또 점차 이걸 확대해서 더 힘든 환경에서 더 복잡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정부가 택한 최적의 드론 비행 시험지는 영월. 2016년 전국 최초로 드론 시범 공역으로 지정된 영월은 산림과 하천, 도심을 두루 갖춘 데다 또 다른 국가 비행 시험장이 있는 충북 보은과 경남 고성에 비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아 드론 개발 중심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드론 자유화 구역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드론 실증센터를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바로 옆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갖춘 드론 도시. 국토부와 영월군은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 시대를 대비해 드론 업체와 통신사업자, 교통관리 시스템 위탁사업자 등과 연계한 시범 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